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세 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린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차량이 무려 41대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지하철 전동차에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해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들 사건 현장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소화기 분말 사건, 이게 지금 13일 인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 네. 건데 중학생들이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를 뿌렸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새벽 2시경, 그러니까 예. 지하주차장에 사실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겠죠. 이른 새벽 시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중학생들이 소화기를 들고 지하주차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 좀 충격적입니다. 네. 지금 불이 난 것도 아닌데요. 소화기를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을 향해 무자비하게 뿌려대고 있지요. 지금 이렇게 뿌옇게 되는 게 다 소화기 분말 때문인 그렇습니다. 거군요, 소화기 분말이요. 지하주차장 바닥은 물론이고 지금 주차된 차에 그대로 쌓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3일 새벽 아파트 만차 주차장에서 중학생들이 이렇게 소화기로 난동을 부리게 되면서요. 차량이 40여 대 가까운 피해를 입었고요. 이 주차장 바닥을 복구하는데도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저 CCTV를 보면 한 명은 소화기를 뿌리면서 뛰어가고 그 옆에서 다른 친구 한 명도 같이 뛰어가는데 이거 뭐 휴대전화를 뭐 촬영하면서 뭐 웃는 그런 모습까지 담겨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중학생 10여 명 정도가 함께 벌인 일들이었는데요. 여러 명이 같이 이제 지하주차장에 진입을 했고요. 한 명이 소화기를 들고 분사를 하면서 뛰어가고 있고 다른 친구는 따라가면서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말리기는커녕 이런 부분을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이걸 촬영까지 남기는 모습을 보면 사실 지금 이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이번 사건 사실 여러 가지 촉법소년 문제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잠시 뒤에 나눠볼 텐데 그런데 저 중학생들이 저렇게 소화기에 뿌린 게 이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그 범행도 계속 과감해지고 있다고요. 네,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다른 아파트, 인근 아파트 단지들의 추가 피해도 우려됐던 지점이요.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벌써 인근 아파트에서도 이런 사건들, 그러니까 소화기를 학생들이 무차별하게 분사해서 피해를 본 사건들이 두 차례 더 있었었다고 하거든요. 일종의 이 중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놀이 문화처럼 유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하게 하고요. 소화기는 사실 불 났을 때 사용하라고 예비로 해둔 것인데 그렇죠. 지금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소화기 다 써버렸는데 불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이번에는 소화기 분말이었는데 다른 물질, 더 위험한 물질들 기름이었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의식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갈수록 과감해졌고요. 차량에 직접적으로 소화기를 분사하는 모습도 사실 영상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차량 고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같은 범행이 이제 반복되고 피해가 반복되다 보니까 참다 못한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서 이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저게 어쩌면 피해 차량의 고장으로까지 그렇죠. 이어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그 피해 보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요. 모두 다 이 가해자들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성년자잖아요. 미성년자고 촉법소년 부분도 우리가 다루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법정 대리인인 부모들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제가 청소년과 특히 촉법소년 아이와 부딪혀서 제 휴대폰이 뭐 깨졌다고 한다면요. 당연히 뭐 실수라고 한다면은 아이에게 책임을 묻거나 뭐 형사적으로 뭐 재물손괴의 죄책을 지진 않겠지만 아이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손해의 부분에 대한 변상은 그 부모가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피해 규모에 따라서 당연히 배상은 그 법정 대리인 부모님들이 지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고요. 네, 지금 이 엉망이 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부분도 지금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니다. 저렇게 청소하는 영상도 나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많은 미화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다른 일 못하고 계속 이 작업만 맞습니다.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너무 화가 났던 부분이요, 앵커님. 예. 지금 청소를 하시는 모습을 또 영상으로 예.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아파트 환경 미화를 도와주시는 분 34명 가까이 되는 인력들이 투입이 돼서 2시간 넘게 바닥을 닦으셨다고 합니다. 이거 사실 가해 학생들이 이걸 이렇게 뿌린 사람들이 닦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는데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었고 소화기 분말이라는 것이 당연히 불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니까 쉽게 닦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지하주차장 바닥에 이제 미끄럽거나 한다면 추가 피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다 이제 일찍 나오셔서 이걸 다 닦고 차량 부분도 지금 닦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이 부분 정말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여러모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긴 한데 그래서 11명을 붙잡았어요. 그렇죠. 잘못했다 그런 반성의 기미 보이고 있습니까? 아 이게 사실 제가 참 당황스러운 부분은 당연히 지하주차장에는 CCTV가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차량마다 블랙박스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누군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어떤 CCTV에 내가 잡힌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중학생이라면 이런 부분을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예. 그럼에도 이렇게 대범하게 범행을 이어간 것은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서 더 안타깝다는 뭐 생각이 들거든요. 범행 동기가 있습니까? 범행 동기는 재미삼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삼아 어떻게 보면은 이 나이대의 학생들이 일종의 영웅심리랄까요? 그리고 이제 집단에서 보면은 집단적으로 함께 있다 보면 없던 용기도 생겨나고 같이 하면은 왜 더 큰 비행이 일어나지만 또 같이 하면 죄책감은 나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런 청소년들 범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럿이 같이 하면은 불법적인 불법의 정도는 더 늘어나는 것임에 반해서 죄책감은 같이 나눠지면서 저 그 죄책감이 낮아지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닌가 싶고 당연히 반성해야겠지만 네. 장난삼아 한 것이다. 재미삼아 한 일이지 어떤 뚜렷한 범행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재미삼아 했다니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촉법소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이거 뭐 처벌 같은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지난해부터 촉법소년 이제 언제까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처분 그러니까 소년법의 적용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는 나이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촉법소년에 대한 어떤 비행 사건들이 정말 많이 증가를 하게 되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 촉법소년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도 촉법소년의 해당하는 연령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재물손괴라는 큰 이제 잘못을 한 건 맞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수는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이 경우에도 죄가 아예 없다고 볼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분사를 한 인원이나 이제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따라서 이제 처분을 받고 이제 소년부로 이관이 돼서 보호처분을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처분이라고 해서 뭐 사회봉사 명령에서부터 제일 중한 형이 소년원 2년 송치가 되겠는데 이제 여러 가지 처벌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겠지만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다 소년법의 적용만 받을 것이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보호처분은 내려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민사상 배상 청구는 당연히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바닥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보수가 필요할 수 있고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는 40여 대 정도가 피해를 입었는데 물론 이 차량의 소유주분들도 처음에는 뭐 아이들의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밝히셨어요. 예. 또 장난삼아 그랬고 재미삼아 그랬다고 하니 뭐 적극적인 처벌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사실 또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고를 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차량 부분에 대해서 세차비라든가 아니면 이 분말 가루가 차량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고도의 세척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은 법정 대리인들에게 충분히 청구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예, 뭐 현실적인 촉법 소년 범죄에 대한 좀 대책, 뭐 그런 논의 같은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저희 다음 사건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가 있었던 그 사건 정말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번에는
지하철에 대형 낙서가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경복궁 낙서 정말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지셨죠. 예, 예. 이 우리 문화재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바로 다음 날에는요. 모방 범죄로서 또 다른 담벼락의 낙서가 있었어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지셨는데요. 예. 이번에는 전동차 지하철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저 그림을 그린 거죠, 그 사람들이? 네, 지금 서울교통공사 군자차량사업소로요. 무단으로 차량기지에 담을 넘어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전동차에 이렇게 낙서, 이제 그래피티 형태의 낙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제대로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런 그래피티 작업을 하는 사람들로 보이긴 하지만 이 그래피티가 아무데나 할 수 있는 게 예술이 아니거든요. 예. 당연히 정해진 공간에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전동차에 무자비하게 낙서를 하고 달아났습니다. 예. 현재 이 용의자들을 추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거 딱 봐도 크기도 되게 크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 전동차가 있는 곳은 당연히 CCTV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거의 제가 한 1시간 정도 동안 이거 낙서하고 도망갔다고 네. 하는데 CCTV 그 당시 무용지물이었던 겁니까? 그렇죠. CCTV가 있었지만 이제 항상 그 CCTV만을 어떤 담당자가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군데 CCTV가 있었을 것이고 안타깝게도 이 시간에는 제대로 제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예. 것으로 보입니다. 경복궁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주변에 인근에 CCTV들이 마련이 되어 있었고 어쨌든 차량들의 블랙박스도 있었고 순찰도 돌고 있었지만 지금 그 이후에 순찰을 맞아요. 대폭 강화하고 있지만 나쁜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다 그걸 제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이 낙서의 길이를 보면은요. 4m가 됩니다. 가로 4m, 높이 1.5m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형태로 낙서를 해둔 것이고요. 1호선 전동차 외부에 이렇게 낙서를 하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고 현재는 복구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아, 전동차는 복구가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는 지금 아직 못 잡았죠? 네, 용의자는 예. 지금 추적 중인데요. 인근 CCTV라던가 도주 경로를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CCTV를 분석한 바로는 이제 외국인으로 모두 외국인일 아, 것으로 추정이 된 상태고 지금 CCTV 등이 이 인근에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람들 잡히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아까 제가 복구했다는 그 그렇죠. 비용을 다 청구할 거라고는 했어요. 아직 네. 잡지는 못했지만 어떤 처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지난해에도 이런 사건이 예. 있었었고요. 지금 멀리 가지 않고 경복궁 사건만 돌아보다 하더라도요. 처음에 최초에 범행을 했던 어떤 무료 영화 공유 사이트에 대한 그 정보를 낙서를 크게 했던 그 학생들은 사실 미성년자였죠. 당시 그렇죠. 구속은 면했지만 지금 재판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에 모방 범죄를 했던 이 설모 씨는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예.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문화재에 관련된 문화재 훼손에 관한 어떤 죄목이 적용이 되었고 이번 전동차의 경우에는 사실상 문화재는 아니지만요. 당연히 이 전동차의 어떤 효용을 해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죄책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물손괴의 죄책을 물었던 사례가 지난해에도 있었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지하철을 돌면서 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 그래피티 아. 형태의 낙서를 하면서 예술이라고 주장을 했던 미국인이 붙잡혔는데 이제 구속 상태 재판을 받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배상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참작이 돼서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이미 처벌을 받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재물손괴의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이고 복구 비용에 대한 청구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술이 아니라 범죄라는 것 꼭 좀 그렇죠.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